앞에 차가 오른쪽으로 빠지네요. 나 지나가는데. 아하. 상대 차가 오른쪽으로 쓰는 줄 알았죠. 상대 차 오른쪽으로 쓰는 줄 알았는데요. 근데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었지.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아, 이 택시가 조금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여기를 약간 물고 가는 듯해 보이는데요. 다시 처음부터 보시죠. 이게 정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다 쭉 갑니다. 택시 때문에 약간 좀 넘어간 것 같죠? 그렇죠? 예. 저 차가 저리 갔을 때, 네, 이렇게, 아이쿠! 블박차가 약간 중앙선을 물고서 지나가면서 상대차는 오른쪽으로 멈추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안전지대를 살짝 물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불법 유턴 시도. 어떻습니까? 상대 쪽에서는 80대 20을 얘기합니다. 저는 저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고요. 저걸 피하려면 그냥 확 중앙선 확 넘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100대 0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0입니까? 아니면 80대 20입니까? 네. 100대 0이라는 의견이 98%. 그리고 80대 20이라는 의견이 한 분 계시네요. 2%. 아, 저도 100대 0 의견입니다. 저 완전히 오른쪽으로 나갔잖아요. 아니, 가려고 그러면 비상등을 킨다든가, 왼쪽 깜빡 킨다든가 했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쓱 멈추는 걸 생각했죠.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가서 나 지나가는데. 저렇게 갑작스러운 불법 유턴하는 차들에 대해서는 100대 0의 철퇴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100대 0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는 100대 0 아니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100대 0 의견입니다만은 그러나 100대 0 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고를 안 당해야죠. 사고 안 당하려면 저쪽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저기 주차할 수도 있어요. 차를 세울 수도 있어요. 네, 주차가 아니라 정차겠죠. 차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가다가 여기 아닌가 싶어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잠깐 쓸까? 아니야, 그냥 쭉 가자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들어가다가 다시 나올 가능성. 차 10대 중에 한두 대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 차가 여기 완전히 멈추는 걸 보고 그때까지는 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아, 이 차 완전히 멈췄네. 그 다음에 지나갔더라면 당연히 멈추겠지가 아니라 여기서 불법 유턴할 것을 기대하기는 그걸 예상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여기 좁은 공간에 멈출까 하다 그냥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차에 대비해서 조차를 지나칠 때는 조금 속도를 줄였더라면 들어올 때 빵! 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100대 빵 아니라고 할 판사들도 네,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100대 빵 의견이면서 혹시 저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혹시에 대비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